자, 그래서 채빈이 뭐 배웠어요? ING가 뭐 어쨌는데? 오케이, 여기 보면 메이킹 그다음에 라잉 아이고 터치 오일 그다음에 스위밍 플레잉이 있는데 메이킹 원래 어떻게 생겼어? 스펠링 불러줘. Okay. Lying은 원래 모습은? Okay. 그 다음에 swimming은? Playing은? Okay. Play의 뜻은? 놀다. Swim은? 수영하다. 라인은 두 번, 또 거짓말하다 하고 눕다.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메이크의 뜻은? 자, 지금 메이크, 라이, 스윔, 플레이의 공통점은? 오케이,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 붙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래 하다시에 뒤에다가 그냥 ing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모음 자음 모자라고 합니다. 끝 글자가 모음 자음.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글자가 모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부분이 모자로 끝나는 경우 그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ie로 끝나면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하고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 e는 어차피 아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e를 없애고 ing 한다라는 거 ing 붙이는 규칙이고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오케이, 그래서 오우 똑똑합니다. 얘가 메이킹 같은 경우엔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오우 이름씨가 된 거고 무엇 만드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만드는 중인 어떤 씨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씨 앞에 뭐 붙이면 뭐 되니까 어떠한이라는 의미가 뭐로 바뀌니까 어떻게입니까? 어떻게로 바뀝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e is making food의 뜻은 그는 음식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그는 음식을 만든다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Okay. 누가다? 그가 뭐 한다? 오케이, 이게 그는 음식을 만든다지. He is making food의 뜻은 뭐라고요? 그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He is lying on the chair의 뜻은? She is swimming의 뜻은? 오케이, they are playing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거 하나, 둘, 셋, 네 문장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비동사가 사용됐죠. 비동사 is도 있지만 am 쓸 때도 있고 are 쓸 때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do의 뜻은 하다, doing의 뜻은 여기서는 하는 중인 무슨 씨?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are they doing은
비동사 사용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무슨 시제라고 한다?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 현재 누워 있는 중이고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making foo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네. What?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What is he doing? Lying on the chair란 대답 듣고 싶으면? Okay. 의자 위에 누워 있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 누워 있는? 아, 이 대답만 듣고 싶은 거예요? Lying on the chair. 의자 위에 누워 있는 중인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어? Playing이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are they doing? Making foo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음식 만드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he doing? Okay. 그러면 lying on the chair. 의자 위에 누워 있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is he doing? Swimm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On the chair 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의자 위에 라는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en is he like? 아, when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의 뜻이 뭐예요? 무슨 when이야 when은 의자 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는 영어로 뭐야? where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어디에 그는 누워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냐 이 말인데요? where is he lying? food란 대답만 듣고 싶어? What is he make야? 아, 갑자기 얘는 make로 바꿔줘야 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뭐라고요?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이 무슨 뜻이야? 그냥 뭘 만드는 중.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고 해석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문장을 읽습니까? He's talking to me. 의 뜻은? 그는, 네? 그는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의 뜻은? 나는 가는 중에 the supermarket을 또. 오케이.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That 뜻은 그녀의 눈들은 나에게 약간 무엇을 말하고 있다. Something 어떤 건 아닙니까? Something 아, 어떤 것을 무언가를 말해주는 중이다. 네. 그다음 Are you making a toy car? That 뜻은 너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중이니? 오케이, 5번. He isn't lying on the bed. 의 뜻은?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아, 그래? 아니, 침대에 누워있는 중이 아니다. We are swimming in the sea. 스위밍에서 주의해야 될 건 M 한 번 더 쓰기. 의 뜻은?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to the super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ing.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렇죠? 전부 다 ing가 사용돼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또는 뭐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또는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어쨌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부 다 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슨 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시가 하다 시가 아예 이제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a secret. It's a secret의 뜻은? 이건 비밀이야.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하겠지. 하나의 오케이. 원. 계속해서 He can read my mind의 뜻은? 그는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my mind란 대답 듣고 싶어? 하우에 대한 대답. 하우의 뜻은 어떻게, 어떤 또는 어떻게. My mind의 뜻은 나의 마음. 아 아닌가? 하우가 아닌가? My mind 나의 마음이 어떻게 어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at can he read? What can he read? A secr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한 가지 비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 비밀이다. 그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it? What is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3번 Don't lie to me 의 뜻은 오케이 나한테 눕지 마라가 아니겠죠. 예.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네, 뜻은 about이 뭐였죠? About을 모른다 초등학교 6학년이 There are lots of stu- 이세 뜻은 그럼 아무 뜻도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뭐? 나에게 말해 나에게 말해라 3번 4번 문장의 공통점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 하다 하다 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건데 네. don't 뒤에 하다 시 쓰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요 네. don't가 없으면 하라는 명령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말해라. 오케이. 자, 질문을 읽어보세요. What are they doing? 얘 뜻이 뭐야? 그들은 뭐라고 있나요? 오케이.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이상하게 답을 써놨죠? 네. 오케이. 5번. My father is lying on the bed. 오케이. 6번. My father is making food. The dog is running in the yard. Running 어떻게 써요? R-U-N-N-I-N-G. Hey, 8번. The bird is playing catch. Hey. 그래서 1, 2, 3, 아 5, 6, 7 중에서 틀렸죠 하나. 네. 네, 어느 게 틀렸을까요? 러닝이 틀렸다? 어떻게 고쳐줄까요? N을 없애요. N을 하나 없앤다. 오케이, 그럼 아까 하나 틀렸고 이제 두 개 틀렸네요. 우와 대박. 우와 N을 다시 소환시켜. 이거 뭐 런에 런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아까 전에 영어의 모음이 뭐라 했어? A 아 I 에 아하 E U O U 우 아 A E O U A E I O U 중에서 U는 모음이고 모자네 여기 모자 있네 모자 네.
모음 자음 있네. 그러면 n 한 번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n을 없앱니까? 하나가 네. 틀렸네요. 마이 파더 안만 길어봤자 마이 모더 she 더 dog the girls she's 응? she's 아 이렇게 해요? 아, 이런 것도 있어 단어가? 없어요 아 그냥 she야? 아 they 어? they 그래서 뭐 아하 얼 약간 얼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를 어? The girls is라고 합니까? The girls are G? They is냐? 내가 안만 길어봤잖아 왜 하는데 이거 틀리지 말라고 오케이 여기 이거 여기 몽땅 다 틀렸더군요 뭐 그냥 너무 뭐 이것도 안 읽어봅니다 이것도 그쵸 이것도 안 읽어보고 뭐 뭐를 원하는지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케이 그래서 my idea become big 오케이 10번 네? 10번이요? 10번 they are working around 왜 하다가 맙니까? 뜻은 돌아다니는 중이다. 공원을 공원 주변에서 걸어다니고 산책 중이다. 계속해서 she is picking up the basket. 그 뜻은 공원은 바구니를 집어주는 중이다.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pick up? 아, what is she pick up구나. 갑자기 ing를 없애버리네. 어, is she 해놓고는 아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she picking up? What is she picking up은 무슨 뜻이야? 그녀는 뭘 집어들고 있는지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doing? Around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they walking? Where are they walking? 어디를 산책 중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됐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다음은 뭐죠? 단어인가? 어, 단어겠네? 예, 수고했습니다. 예.